자, 18번 뭐 했니? 2요. 2. 우리 저희 소개 내가 대답하냐? 자, 18번. 일단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점프더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조급하게 굴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스에서 총을 땅 하고 쏘면 출발해야 되는데 총을 딱 쏘기도 전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지, 레이스에서 총을 딱 쏘면 출발해야 되잖아. 그런데 땅 하고 총을 쏘기도 전에 튀어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점프건 하면 조급하게 굴다고. B번에 트위스터 나이프는 칼로 사람을 찔러. 그런 다음에 트위스트. 쫙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은 즉사하겠지, 그치?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키랍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다. C번은 bite the bullet. 별 타세요. 얘도 꽤, 블렛이 총알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아군이 적군의 총에 맞았어. 그러면 옆에 의무병이 없으니까 그 총알을 빼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냥 빼면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겠지. 그럼 또 적군이,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라고 알 거 아니야. 그럼 소리를 못 지르게 어떻게 해야 돼? 총알을 입에 물립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더 블렛이에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악물고 견디다. 자, 델타는 그 얼굴에 계란을 투척하는 거니까 창피를 당하다라는 뜻이고. 2번은 케이크를 가지고 그리고 먹는다. 케이크를 가지려면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케이크를 먹어버리면 없죠.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다라는 뜻이야.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는 블랙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원합니다. Well paid, 급료가 높은, 뭐 안정된 직장,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하지 않아요. 뭐를? 저녁에나 주말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two good things are impossible to do 해서 우리가 요거 조금 잘 보세요. 얘가 뭐냐, 뭐예요? 두 다음에 목적어 없지. 그래서 두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t is difficult. 네. You must.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for you to master English. 그러면 이 English 목적어가 문두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럼 English는 뭐야? 마스터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가 불가능해? 두 가지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것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읽을 줄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좋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혹은 동시에 두 가지 좋은 것을 하거나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즉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일도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 일도 조금 하고 돈도 많이 가는 것을 뻥 먹고 알 먹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답은 2번이겠죠. 됐지 뭐. 힌트 줘? 클루? 색깔은 해야 되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19번은 대파. 자, A번 고기부터 갑시다. 자, 15번 올려줘. 이거 앞에 있잖아 뭐. 자, 19번 A번 퍼 붓네요. 퍼 붓습니다. 오일을 어디에? 트러블드 워터스. 그러니까 이제 트러블드 워터스 하면 뭐 썩은 물 정도 되겠죠. 썩은 물에 기름을 퍼 부어.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설상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 얼굴도 못생기고 공격적으로 생겼는데 성격도 드러워.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자, B번에 laid his card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카드를 펼칩니다. 이 얘기는 뭐야? 자기 패를 보여주는 거죠. 내 패를 보여줄 정도로 내 패를 숨겨야 되는데 보여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숨김없이 보여주다 이런 뜻이겠지. 자, 다음에 10번에 Go back to square one. 원점에서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다. 그러니까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델타 take the bull by the horn. 황소의 뿔을 잡는다. 황소의 뿔을 잡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과감히 행동하답니다. 황소의 뿔을 잡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거죠. 2번에 stop things up. stop up이 무언가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stop up. 유발시키다죠. 뭔가를 선동하고 촉발시키는 거예요. 선동하고 촉발시키는 겁니다. 촉발시키다. 이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 이때 바이하고 더. 이때 더를 신체 부위 앞에 더라고 얘기를 하고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때리다 라는 동사 어커스는 다음에 온 더 신체 부위를 쓰죠. 보다 라는 동사 어커스는 다음에 인 더 신체 부위를 쓰죠. 지금 테이크 잡다입니다. 잡다 라는 동사 Across by the 신체 부위. 그래서 he took my he took across by the neck. 이러면 뭐가 될까? 멱살을 잡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나의 뺨에 키스했답니다. 키스도 입술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웃어? 그래서 그러잖아. 너 자꾸 여자친구한테 까불면 오이 오빠가 자꾸 떼찌해 준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잘못하면 입술로 때려버려. 자,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갈까? 인. 그치. 스페어 다음에는 스페어, 게이지 이런 것들 다음에는 S을 쓰죠? S, 그치? S를 씁니다. 자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면 인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룩도 마찬가지죠. 룩. 보다 합니다. 자동사인데 명사 나왔어요. 그럼 이 구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체 부위, 그러니까 전치사 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굉장히 전치사도 중요하고 신체 부위 앞에 더를 쓰는 것도 중요해요. 황소의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는 블랭크 했습니다. Instead of taking a backseat. 자, take a backseat이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뒷자리에 앉는 거죠. 뒷자리에 앉으면 운전할 수 있어 없어? 운전 못하죠. 운전하는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다, 시키는 대로 하다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instead of가 있으니까 이시죠. 그러면 그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쿨로가 되겠지. 답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4휠 드라이브를 참고를 하나 가볼까? 얘는 무슨 뜻일까요? 드라이브. 네 바퀴가 운전한대. 네 바퀴가. 운전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이 뭐라 그러고 뒤에 앉은 사람이 또 뭐라 그러고 말이 많은 거죠, 그죠? 참견하다. 얘도 아주 중요한 수거예요. 참견하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운전을 못하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답니다. 따라서가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피로 들어가면 되죠. 전부 다 힌트네. 그는 act, passively, 적극적으로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공격했다. 여기서 공격했다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루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문제를 다루었다. 문맥상. 우리 파서리도 나왔는데 한번 더 해봐야겠지. 자, 뜻 세 가지. 긍정적인, 적극적인. 우리 이거 배웠잖아. 파서리이죠. 그렇지. 실증적이잖아. 그러니까 실증적인이죠. 실증적인. 얘를 중요해요. 어떻게 할 때. 파서리이죠. 그러니까 저기 실제 증명 가능한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것만 믿는 거죠. 이게 철학에서는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눈으로 봐서 증명되거나 만져봐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실증주의자들은 종교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치? 그래서 실증적인까지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됐죠? 답은 델타. 이거 수거가 많네.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수거들은 다 알아야 돼. 자, 20번 올려줘. 20번. 시. A번은 뭘까? As hard as nails. 내일 못이잖아. 말 그대로 못처럼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그리고 건강한. 이런 뜻이죠. 모처럼 딱딱하니까 건강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고집이 완고한. 그치? 완고하고 냉철한. 이런 뜻입니다. As red as a beet는, beet가 빨간 물이에요. 빨간 물. 본 적 있니? 빨간 물. 홍단 물. 그러니까 빨간 무처럼 빨간 거다. 그래서 홍당무처럼 빨간이라는 뜻입니다. 홍당무처럼 빨간. 그러니까 멋진 그 원빈 같은 애가 와서 고백을 해봐. 그럼 빨개질 거 아니야. 싫어? 자, as sick as dog는 많이 토하다라는 뜻이야. 토하는데 많이 토하는 거예요. 우리 개새끼들 길러보면. 아, 왜 그래요? 우리 강아지 길러보면. 길러본 적 있지? 개는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 지가 혼자 있으면 어디가 숨겨놉니다. 개가 보면. 그런데 옆에 또 딴 개새끼가 있으면, 개 강아지가 있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리고 배가 터져. 이래 마치 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주면 또 먹어. 그리고 토해. 다 토합니다. 그래서 토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처럼, 개는 그리고 아픈